알쓸 신앙.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항공에 관한 신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송 알쓸 신앙의 진행을 맡은 안다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현 시국에 맞는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변화를 맞이했는데요. 항공사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대부분의 항공사가 기내에서 제공하던 식음료 서비스를 최소화하거나 한시적으로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기내식을 제공하더라도 모든 음식을 밀봉하여 제공하거나 밀키트 형태로 제공하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최대한 줄였죠. 뿐만 아니라 외부 음식 등의 취식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항공사도 있고 심한 곳은 담요나 베개 제공까지 중단했다고 하네요. 이렇게만 들으면 기내 서비스가 더 나빠진 것 같지만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우선 손소독제, 안면가리개, 마스크가 담긴 방역키트를 제공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좌석 사이사이를 비우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내뿐 아니라 탑승 시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구역별 탑승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이 생긴 것인데요. 기존에는 항공기 탑승 시 줄을 서서 선착순으로 탑승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기내를 구역별로 나누어 뒷좌석 승객부터 순차적으로 탑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승객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이전의 탑승 프로세스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객실 승무원들의 능률 또한 향상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구역별 탑승 시스템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항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대부분의 부대 시설들이 경영난으로 영업을 중단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커버사이드 기준으로 비탑승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공항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커버사이드란 리무진이나 차를 타고 공항 입구에서 내려주는 곳을 말하는데요. 흔히 출입국 심사를 기준으로 에어사이드와 랜드사이드로 구분했었는데 랜드사이드로 들어가기 이전 공간을 커버사이드라고 하는 것이죠. 몇몇 공항에서는 커버사이드 체크인을 바로 실시하여 비탑승객의 공항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항공사들의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중동의 에미레이트 항공사의 파격 행보가 인상 깊었는데요. 해당 항공사를 이용하여 해외를 여행하다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 치료비와 숙소비를 최대 2억 원까지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2억 원이라니 역시 오일머니의 위험이 어마무시하네요. 오일머니 항공사 하면 카타르 항공사를 빼놓을 수 없죠. 코로나 팬데믹 선언 이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로 귀국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노선을 중단하고 철수하기에만 급급했죠. 이에 카타르 항공사는 오히려 노선의 운항 빈도수를 늘리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는데요. Taking you back home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승객들의 귀국을 발빠르게 도왔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Thank you, Super Hero이라는 타이틀로 코로나에 맞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전 세계 의료 종사자 10만 명에게 왕복 무료 항공권 2장을 제공해주는
역대급 이벤트도 진행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오히려 남을 도왔던 카타르 항공 덕에 세상이 아직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돈이 많은 항공사는 코로나에 이렇게 대응했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는 어떨까요? 항공 환승객 유치와 관광객이 국가 GDP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동남아의 경우 코로나의 타격이 상당했습니다. 이에 타이 항공과 싱가포르 항공은 사용하지 않는 항공기를 이용할 독특한 방법을 떠올립니다. 바로 항공기를 레스토랑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타이 항공은 본사 내부에 항공기 좌석을 들여와 레스토랑처럼 꾸몄고 실제 비행을 하는 것처럼 보딩 패스를 인식하여 들어가고 승무원들이 기내식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싱가포르 항공은 창이 공항에 있는 A380을 통째로 레스토랑으로 만들어 운영 중입니다. 비행기를 식당으로 쓰다니 재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네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항공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은 발빠르게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여 화물기 사업을 확장 운영 중이며 이는 현재 대한항공의 흑자를 유지하는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이에 질세라 화물기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LCC들의 경우 사실상 여객 수입에 100% 의존하는 터라 화물기 개조 운영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 국내선으로만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부터 정부에서 코로나 사태에 한시적으로 허용해준 무착륙 비행으로 재도약을 노리고 있는데요. 무착륙 비행이란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남한 전역 또는 일본 일부 지역까지 갔다가 다시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말 그대로 비행기가 착륙하지 않고 해외를 다녀오는 항공편입니다. 국민들의 여행 욕구를 조금이나마 해소해주고 무엇보다 무착륙 비행은 국제선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동안 힘들어하던 면세점들도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고 하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 주에는 이스라엘행 항공편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알쓸신앙, 제작 및 기술의 고유진, 진행의 안다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